먼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님 발제 부탁드릴게요. 예, 소개받은 참여연대 이재근입니다. 저는 그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 깬 첫 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국방구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뒤부터는 일사천리로 이제 그 집행인들이 일어난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오늘 또 다른 발제자분들이 충분히 다른 부분들을 토론해 주실 거, 발표를 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절차적인 문제, 특히 의사결정 부분에 집중해서 조금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집을 조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봐주시면은 3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현 합참본부장하고 윤한홍 의원들이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하고 3월 15일에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다라는 움직임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6일에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청와대로 안 가겠다 이야기를 했고 3월 18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3월 19일날 방문을 한 다음에 3월 20일에 이제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방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너무나 갑작스럽고 이 어떠한 사전적인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이 국방부로 용산 대통령실을 이전하게 됐냐.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향신문 기사를 칼럼에서 이렇게 의사를 들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발언까지 나왔었는데요. 이건 조금 믿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앞서 여러 이제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이 중대한 정책 결정, 그 다음에 이전 장소의 결정 과정이 일체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그리고 후보자 시절에는 집무실을 강화문 정부 서울청사로 옮기는 것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로 옮기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아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지만 용산으로 옮기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대통령 당선인과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인수위원회 등에서 논의를 거쳤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하지만은 이 과정에서 이 결과만 있고 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고 누가 결정했는지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제가 볼 때 이 진상규명이 필요한 의혹들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률 위반 여부를 분명하게 조금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국방부 건물과 외교부 장관 공간 등으로 이 관저나 대통령실이 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결정됐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타난 거 말고는 여기 국방부 건물로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이런 이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이나 이런 문제는 최소한 공론화 과정은 물론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대통령실에 존재하고 그 이전의 문제는 뭐 이 법률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은 관습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예, 국정의 기본계획이나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부담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하는데 이런 걸 거치지 않았다는 게 너무 명백합니다. 사실 그리고 당시 이전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89조하고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12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야 할 점이 대통령실 이전이 결정된 시기는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이고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판사가 판사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해서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국방부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국방부의 같은 경우에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금 분명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도 따져봐야 하는데 사실 국방부나 외교부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서. 그런데 단순하게 대통령실 이전이 결정되면서 이 국방부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의 업무, 그러니까 국방부의 권한들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침해했다라고 봤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했고 이런 것들은 형법상 권리남용 행위이고 직권남용이죠. 정부조직법상 33조에 있는 국방부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의 이전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 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 사항들이 있었는지 감사로서 조금 밝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이 대통령실 이전을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인가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후보자는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은 당연히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수 있고 공약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대통령의 권한에 분명히 소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공약을 내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률을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은 대통령 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다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인수위원회의 업무 범위는 정부의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로 수행한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에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관련된 법률에 없는 권한 그리고 권한 밖의 업무를 강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22년 3월 20일 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재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대통령실 이전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요 지금 맨 뒤 저희 제 발제문 51페이지에 보시면은 공문이 있습니다. 이 공문을 보시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실을 국방부청사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협조하라라는 요청이죠. 사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실 이전을 결정했다고 했는데 이게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고 대통령이 된다라는 당선됐다라는 그 이유로 월권을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추가로 이제 그 제기된 의혹들은 영빈관 문제인데 이 부분도 이미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사실 영빈관 신축과 관련된 이게 한 800억 정도 든다고 했었는데요. 이것도 전혀 공론화 과정 없이 들어가 있는 것이 국회에서 확인되고 국회에서 이 예산을 깎겠다고 하니까 그때서 그리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철회를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이전 제가 제기했던 최소 네 가지의 의혹, 절차 관련된 네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참여연대는 받고
관련해서 국민감사 청구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민감사 청구를 네 가지 사항으로 청구를 했고, 관련해서 이제 이 감사원이 대통령 씨 눈치를 보면서 감사를 기각할 것 같기도 했었는데, 워낙에 명백한 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에 직권남용 및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 공사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감사 실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인 부분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는 게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감사를 기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 2월 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리보다 특별히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다 했는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응원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할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